오랜만이다. 근데 준기야, 퇴사했으면 적당히 해라. 이 사람이 나한테 목적이 있어 접근했냐 아니냐 알려면, 알려면? 나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거야. 넌 매너가 아주 개매너더라. 이제 우리 영화 그만 찍어요. 현실로 돌아갑니다. 경준이 건으로 혹시 충격받으실 만한 일이 드러나면. 충격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알아야 돼. 이게 언니 오빠 싸움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. 내가 죽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.